나는 구르기를 했다. 어쨌든 티켓도 다 읽은 것 같고 저의 한계입니다. 흐르르 못 참겠다. 빨리 건전을 하러 가자. 그냥 1년 더 한다 약간 이 느낌으로. 나를 봐. 안 먹어요. 진짜 안 먹어요. 안 먹어. 먹으라고 하지 마. 오늘 이 컨디션이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안 먹어요. 먹으라고 하는 사람들 최소 대머리. 죽고 또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아니 싫어. 안 먹어. 아이고 난. 더군다나 오늘처럼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는 게임을 잘 못 깨요. 왜 이런 왜 이러냐 오늘. 큰일 났네. 조심. 아유 이걸 맞네. 큰일 났네. 죽겠네. 체력도 없는데 무적을 적극적으로 써야겠구만요. 어쩔 수 없다. 빡 집중해야겠다. 이거 개사기 무기로다가 부지고. 아 이런 바보. 괜히 무적 안 쓰고 버팅기다. 그러니까 안 좋은 버릇만 생겼어. 저주야. 호비형. 헐 이거 6층이 문제다. 여기는 어찌어찌 깬다 해도 6층이 문제네. 체력이 없어서. 아이고 맞았다. 이거 지금 웃고 떠들 때가 아닌데? 하하호호 할 때가 아닌데 지금? 한 대 맞으면 죽잖아 지금. 나 6층 어떻게 깨지? 나를 봐. 오오오 지금 구질구질하게 살아남아야 돼. 오 미친. 오 날카로워 진짜. 오 미친. 맞으면 안 되는데. 아 뭐하냐. 저주 걸린 적 나오면 다 보면 돼 이러면. 집중을 하거라. 흠 굴렀는데! 굴렀다고! 나는! 나를 봐. 맨날 다른 총탄이나 쥐갈 손에 빌려서 이기던 리치가 드디어 맞상대로 이겼다. 11월 14일. 오늘은 기념일이다. 너희 쥐갈, 이것이 오랫동안 건전을 지켜온 자의 품격이다. 영광스러운 날에 구독갱신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. 리치님 충성충성 7. 다시는 6층을 무시하지 마라. 리치 너 개못하잖아 키키웃. 리치 과거가 제거되었습니다. 울어? 우냐? 야! 야! 울어? 온다 요거